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업 교재 40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 자, 주택관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가 키포인트죠. 주택관리업자를 하는 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죠. 보통 우리 지문상으로 보면 시, 도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택관리업자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 해야 된다? 변경 신고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허가가 아닙니다. 등록해야 되고, 일단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등록 제한. 어떤 경우에 등록을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뭐, 말소된 경우,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몇 년?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주관식도 대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말소된 후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입니다.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입니다. 누가 하죠?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죠. 주택관리사가라는 내용을 보면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한다고? 주택관리사가 신청하죠.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얼마? 자본금 2억 이상일 것. 법정 자본은 2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를 뭐 한다? 보유할 것이라고. 이 요건을 갖춰야만 누가 한다? 주택관리사가. 임원 포함하고 상사법인 3분의 1 이상인 자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 2억이죠. 최근에 주택관리업자들을 보면 최소 한 10억까지 지금 법인 등록을 한 경우가 많아요. 업자 경쟁력을 위해서 보통 법적으로는 2억이지만 5억, 10억까지 한 단지 이렇게 위탁관리업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 절차를 한번 보고요.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 얼마? 2억 원 이상, 법정 자본 2억 이상. 그다음 기술 인력 있죠. 기술 인력이 몇 명이 있죠? 가나, 다라, 4명이 있어야 되죠. 주택관리사 포함해서 5명이 되겠죠. 그다음 시설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주 문제가 나와요. 자본금 2억, 그다음에 기술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본금 2억 이해하셨고요. 전기 분야 기술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전기 산업 기사 이상이 한명 있어야 되고요. 연료 사용 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누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이네요. 둘 중에 한명 있어야 되고요. 고압가스 관련해서는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는 위험물 기능사 이상 기술자 한 명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주택관리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그다음에 에너지관리 기능사, 가스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자,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도 헷갈린 지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수기예요, 양수기. 양수기 5마력 이상입니다, 양수기. 비상급수 펌프가 아니에요. 비상급수 펌프가 아니고 5마력 이상의 양수기입니다. 또한 절연저항계 한대 이상, 기타 사무실. 이 등록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상으로는 이제 산업기사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양수기를 급수펌프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신청. 누가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죠? 등록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지금 전자문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도 다 포함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해야 되고요. 변경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자, 보시죠.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그 첨부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가 뭐? 시도지사면 틀린 지문 되겠다. 며칠? 15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사항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몇 가지 구분을 하지요. 명칭 사용 금지, 지위에 관한 준용, 간섭 금지의 조항들이 있는데, 명칭 사용 한번 볼까요? 주택관리업자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또 하나, 나머지 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외의 것은 뭐, 민법 중에 뭘 준용한다?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질문도 모의고사나 이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섭금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뭐에 직원의 인사, 노무 관리 등 업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장 가면 하지요. 네, 대표들이 많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신 다음에 현장 가시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회의에서 부당하게 직원의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 부당히 간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이 계속 뭐 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선배, 여러분 선배들은 이걸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 말소. 이네 가지는 뭐 하면 된다? 반드시 등록 말소해야 된다. 이것도 지문상으로 나오면 아닌 것은 할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두 번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자를 영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주관식 많이 나왔죠? 자, 최근 몇 년간, 3년간 이해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몇 개월?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만은 아니에요. 초과를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이해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뭐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뭐 한다? 말소해야 된다. 라고 이네 가지 단골 문제 중에 하나고요. 주관식의 단골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영업정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업정지 하는 경우 부정하게 아파트 관련해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뭐죠? 발전기금 이런 거죠.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가지죠. 관리비, 사용료, 장기성 충당금을 법에서 정한 목적 용도 외에 쓴 경우, 관리비는 관리비에, 사용료는 사용료에, 장기성 충당금은 장기성 충당금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용도 외에 쓰는 경우에는 뭐 한다? 영업정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등록말소. 과징금으로 갈수 있는 거죠. 말소도 할수 있고, 과징금으로 갈수 있고. 자,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을 입힌 경우, 영업정지도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자, 등록만 했는데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12월 31일 기준 3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당연히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뭐 한다? 그죠? 등록 말소를 하든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관리 방법 및 업무 내용을 위반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 얘기할 때, 실태 조사할 때, 지자체에서 감사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때도 뭐 한다? 등록말소나 가징금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하죠. 이 사실을 언제? 한달 전에. 아, 우리 주택관리업자에게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 주체가죠. 입주자 대표이죠.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관계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통보하고 한달 후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언제? 1개월 전에, 1개월이에요. 1개월 전에,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자, 1개월이란 표현이 있고, 3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상으로 쓰세요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2개월이라 써야 되겠죠. 30일이라 쓰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반드시 법정 용어로 쓰셔야 돼요. 1개월,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죠.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는 어떻게 되느냐? 부가. 자, 시장군수청장은 영업정지 등 또는 말소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제외하지만 2천만 원 가진 거 얼마? 2천만 원 이하로 할수 있다. 2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당 3만 원. 영업 1개월을 며칠? 30일.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얼마냐? 22.2개월 나오죠. 22.2개월. 최대 22.2년, 2년, 24개월이 2년이니까 22.2개월 동안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 현장에서는 한달 정도, 보통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얼마예요? 그걸 계산하면 나오죠. 돈을 낼 수도 있고, 영업정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 영업정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관리업체들이 많이 위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세는 실제로 영업정지를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는 나온 적은 없다. 근데 흐름상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납부기간 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은 부과한 날로 통지받았죠? 통지받죠? 주택관리업자한테 통지하고, 입주자 대표에 통지하고, 그죠? 입주자 대표는 인지돼 있고, 주택관리업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천재지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죠. 연장. 그 사이에 없으니까 연장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체납금은 만약에 체납을 된 경우, 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못 내는 경우,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예요? 연체가 되죠. 연체가 됩니다. 연체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의 이제 의무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죠. 결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사 보를 따게 되면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죠. 결혼이 됐을 때 며칠?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15일.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15일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력서도 써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또 따로 배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15일이라는 숫자 나왔어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배치를 해야 된다. 누가? 주택관리업자가. 그리고 기술력을 했죠. 기술력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15일. 그리고 또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 교육은 몇 개월? 3개월 이내. 누가? 대표 이사가. 대표자도 교육받아야 되고, 소장님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등록한 후에. 배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받으셔야 되고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요.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여러분을 교육하죠. 네, 부교육을, 사교육을 교육합니다.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업자 등록에 관한 교육 의무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벌칙을 보겠습니다. 벌칙. 자,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 해마다 한 번은 나온다. 예, 무조건 한번 나온다. 그잘 정리하셔야 돼요. 3천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500만 원권은 워낙 많으니까 재놓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가고 눈에 들어오죠.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걸로 살펴보고 무조건 한번 나온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보겠습니다. 3년 이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경우에 내느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은 어떤 경우? 자, 보시죠.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2명, 이사, 기타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그들과 누구와 관리사무소장이 뭐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단독을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공모라는 경우에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이거를 한다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이하를 처한다. 그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 그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를 3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익금의 2배 이하의 해당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은 공모를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천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보면 이거는 뭐예요? 공모가 아니죠. 어떻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운영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에 등록한 자. 그죠?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자에 대한 거죠. 업자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자, 또 하나 보시죠. 또 하나. 자,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 요거죠. 지금 공동주 관련해서 입주자, 주민이죠. 관리 주체죠. 사업 주체. 그다음 입주자 대표의 선관위. 모두 아파트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는 뭐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면서 그 배당금의 이익에 대해서 50%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그 이익의 2배를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1년 이하 징역 한번 보시죠. 1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한 5가지 종류가 나와요. 1년 이하 전야. 자, 보시죠. 첫 번째, 회계 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행위한 자, 방해한 자. 세 번째, 회계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 자, 이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1,000만 원. 회계 관련이지. 회계 관련해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용도 외 사용한 자, 관리비, 사용료, 장기전 충당금, 용도 외에 사용한 자, 허가를 위반한 자, 신고 대상을 위반한 자, 행여가, 허가 기준을 위반한 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와 위원으로서 그 비밀을 누설한 자, 자, 1,000만 원이고요. 자,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섯 번째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500만 원 나오겠죠. 500만 원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1,000만 원까지만. 자,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영업한 자나 말소된 후에 뭐 한 자? 영업한 자도 뭐다? 1,000만 원이다라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를 취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그다음에 대여한 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자, 대여 등록증 대여. 다시 한번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보죠.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거부한 자,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네 번째, 용도 외 사용 등, 우리 용도 외 사용 아시죠? 과반수 동의, 3분의 2 동의, 허가 기준을 위반한 자. 아까 제가 사용 요구는 잘못 설명한 부분이고요. 용도 외 사용, 그 다음에 하자 분쟁 조정을 위원으로서 그 준용의 비밀을 누설한 자. 여섯 번째,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냐고 업무를 수행한 자,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9번, 자, 10번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9번,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검사나, 효율화를 위해서 입장 보호 감사를 거부한 자. 이것도, 1,000만 원 중에 하나죠. 추가적으로. 공사를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를 거부 방해한 자까지, 10가지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 벌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벌금. 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까 기술력 있죠? 기술력. 자격증 소지자 있었죠? 그 다음에 장비 있었죠? 장비.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를 15일 안에 배치해야 되죠? 15일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뭐 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법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여러분이 따는 자격증은 없어지지 않는다. 법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채용해야 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지금 하시는 공부가 굉장히 소중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배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안 하면, 그쵸? 그래서 법이 우리 자격증을 뭐해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자, 하자보증금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현장 가시면 하자보증금 나와요.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로 썼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다. 뭐를? 하자보수보증금 2년, 5년, 10년 있죠.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가태료도 많은 편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죠. 첫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지 아니한 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관리업도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됐었을 때는 과태료가 있죠. 1,000만 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7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 아까 얘기했죠? 보고,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부당 간섭 배제를 위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이거 입주자 대표이죠. 그죠? 이게 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이법 외에 썼을 때 뭐다? 1,000만 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00만 원 보셨고요. 이제 500만 원짜리가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20몇 가지 나와요. 이걸 다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1,000만 원까지만 기억하셔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뭐다?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로 다 나옵니다. 아니한 자. 그거는 뭐다? 500만 원 과태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하지 않은 자, 전자입찰하지 아니한 자, 뭐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 중에 요거 한번 체크해요. 7번, 8번만. 6번, 7번. 6, 7, 8번. 요거 한번 비슷합니다. 자, 뭐냐?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안 했을 때 이제 과태료고, 이거는 했어요. 했는데 뭘안 한다?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감사를 했는데 뭐 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감사 결과 제출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저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회계 장부나 증빙을 열람해달라 열람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얼마다? 500만 원짜리다. 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다? 5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보시면 10번부터 15번도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신고 아니한 자, 안전관리 나오고요. 그다음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련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 반드시 용도에서 그건 2,0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신고 아니한 자, 소리 안 하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한번 더 보죠. 마찬가지로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는 뭐 한다? 500만 원 과태료다. 그래서 벌칙은 500만 원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아까 6, 7, 8번만 기억해 주시고 앞전 거는 여러분께서 계속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눈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학습하시면 크게 여기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한다?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학습을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